오게 된 것은 지난번 6.25 74주년 기념식 때 저에게 이 옷을 국무총리가 입혀주셨는데 그때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제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앉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쪽지를 적어줬어요. 근데 그 쪽지 적은 것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그 쪽지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몇 줄밖에 없어서 그 풀 텍스트를 제 비서가 여기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가, 저는 켈로 출신 이창건입니다. 켈로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엔 보상금을 받아 체면이 섰고 6월 14일엔 청와대에서 국군 군악대의 연주하에 의장대사회까지 받아 가슴 뭉클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 내외의 영접과 오천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살아남고 남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청와대 오찬 때 주무부서인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바로 옆 자리에서 VIP 대접을 받았는데도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던 건 희생당했을 수많은 동지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6.25 전쟁 73주년 기념 행사 때 제가 맨 앞줄에 배정받아 맨 먼저 단상에 올라간 것도 켈로 경력이 참작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저는 희생당한 동지들 덕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 옆 자리에 와 앉으며 인사할 때 저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이라는 생각과 함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님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나 켈로는 님을 한 번도 잊은 적도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님이 73년 만에 웃으며 켈로 대원 옆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만남을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의 나란 일을 염려하며 으뜸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켈로가 수행한 많은 작전 중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1주 전 수십 명의 동지들을 북한에 투입한 건 두고두고하니 됩니다. 앞니를 내다보지 못한 저희들의 단경과 과욕으로 말미암은 참사였습니다. 저희 판단 착오 때문에 고통받고 희생되었을 동지들을 생각하니 후회막심합니다. 용서를 빌 뿐입니다. 지난날 저는 국군 군악대 연주와 의장대의 사야를 받은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땐 너무도 흐뭇한 나머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왠지 우리 대원들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고문당하며 울부짖을 때 저렇게 소리내지는 않았을까. 또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나 국군의 장대가 받들어 총 하며 나를 쳐다볼 때 북한에 저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저자들이 우리 대원들을 세워놓고 저렇게 하진 않았을까 정말 눈물이 앞섭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희생당한 켈로 동지들의 무덤은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아무데나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비탈에 버려진 동지들의 시신을 관에 넣어주니도 땅에 묻어준 사람도 없어 까마귀 독수리 여우가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비석은 북한 산속의 어느 바위이고 남을 것이며 별이 내려다보는 밤이면 하늘을 향해 이 민족의 가슴에 대고 바람이 소리내어 우리 대신 그 비분을 읽어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을 이들, 목숨이다 하는 순간까지 고문당했을 우리 동지들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목숨 끊어지려는 순간까지 울부짖었을 것 아닙니까? 나를 우리를 원망해도 좋습니다. 침뱉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속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진술해서라도 제발 목숨만은 부지해달라고 손모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샤워할 때면 그 모든 물줄기가 나를 향해 뱉는 침방울, 삿대질, 돌덩어리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발 살아만 주시오 동지들. 목숨을 부지한 나머지 대원들은 계절 따라 흰 장갑 끼고 제2국립묘지 중앙탑 아래 돌벽에 새겨진 동지들의 이름 밑에 국화꽃송이를 놓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앙탑을 지날 때마다 그 앞에 비에 새겨진 다음 글을 읽으며 동지들이 염원했을 조국의 앞날을 생각해봅니다. 여기는 조국의 어리석은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지켜주리라. 이번 6.25 행사에서 국무총리가 참전 용사 대표로 단상에 올라간 나에게 옷을 입혀줄 때 나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에게 사형 선고 소식을 전해오자 조마리아 여사는 입던 옷으로 아들의 수의를 만들어 둘째 아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순 감옥에 가서 내 형에게 이것을 주거라.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 구차하게 일본 법정에 상소하지 말고 차라리 이 옷 입고 떳떳하게 가라는 이 어미 말을 전하거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내 의사는 사형당하기 전 16일 동안 동양 평화로를 집필하시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대한 제국 만세를 부르기조차 제지당한 채 교수형을 당하셨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신 총리께서 켈로대원에게 입혀준 참전용사 기념옷은 안의사 수위의 정반대 개념의 옷입니다. 이것 입고 뜻 있는 일을 하라는 묵시적인 명령일 것인데 나는 그것이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평화론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무대 앞서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해봅시다. 감사하는 이창건. 그 다음 장에 있는 영문은 제가 사는 빌라에 미국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서 제가 신문에 잡지에 텔레비에 자꾸 나니까 한탕 내라고 그래서 떡을 돌렸대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왜 받았는지 모를 테니까 제가 영문을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제 비서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의 순교자 강종근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중고등학교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그 얘기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는데 북한 네, 철원에서 38선 넘어올 때 피아노 키하고
세부치를 지고 나올 정도로 피아노를 그래 좋아했어요. 그 우리 배제 학교 다닐 때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면서도 이 친구는 매주 3시간씩 자기 누나가 이화대학 음악과에 다녔는데 그 피아노 교수한테 가서 레슨을 받을 정도로 피아노를 아주 잘 쳤습니다. 그러다가 유교가 났어요. 그런데 6.25 때 이 친구가 아마 공군에 입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에서 한미 합동회의를 하는데 자기 상관이 이 친구한테 영어로 하니까 브리핑 차트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고통받던 게 우리나라 기상은 변서풍 때문에 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중국서 일체 기상정보를 안 주니까 미국서 일본의 기지를 둔 미국 공군이 한국에 출격하기 전에 미리 정찰기를 보내곤 했답니다. 근데 그 정찰기는 속도도 느리고 무장되어 있지 않은데 소련 MIG 전투기 만나면은 제비가 잠자리 잡아먹듯이 늘 희생당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서해안에 있는 도서에 기상부대를 보내자. 두 번째는 제가 속하고 있는 케일로 부대를 압록강 근처에다가 투입해서 출격 전에 기상정보를 안 다음에 미국 전투기를 보내자 하는 아이디어를 이 강성우가 브리핑 차트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군 공군 50군 사령관 일행이 낭하를 지나가는데 그 낭하라는 게 제 고등학교 건물이에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음악 소리가 났대요. 근데 그게 아주 그 클래식 베이토벤의 피아노 노래니까 그 사령관이 스톱 음악 끝날 때까지 소리 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음악 다 피아노 다 끝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 옆에서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아, 저는 한국 공군 기상대 강성웅 중입니다. 그러니까, Are you pianist? 그러니까, No. 그럼 뭐냐? 그러니까, 나는 공과대학생입니다. 어? 그래? 그러면,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뭐, F장조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앉더니, 그대로 그걸 쳤대요.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 곡을, 명곡을 한 네 개를 치니까 이 미국 장성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답니다. 이 부대에 돌아간 50군 사령관이 인사참모를 불러가지고 그 오늘 브리핑, 피아노 친 그 양반이 한국군에 있는 모양인데 한국공군 인사참모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를 우리 부대에 파견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미 공군 장교 숙소에 가서 자고 먹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걸로 쭉 있었는데 하도 피아노를 잘 치니까 미 공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미국에다 유학을 시켰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미국 갈 때마다 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한 번은 찾아가니까 아, 이 친구가 야, 내가 그동안에 죽을 뻔했어. 그동안 특허를 많이 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이번엔 대상을 받아가지고 해군연구소인데 해군 장관이 상을 줘서 너무 기뻐서 부인이 제지하는 것을 막고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커피를 석 잔이나 마시고 잠을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마침 내가 왔다. 근데 내가 병원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일제시대 일본 놈한테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순교당한 건 너 알지 않냐? 너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신을 찾아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판문점 가다가 그 어느 공동묘지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겨우 찾아내서 그 뼈를 국립묘지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에 그 안장할 때는 단번에 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을 묶어서 그날은 국군 의장대, 국군 군악대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절차를 받을 때 내가 서웅의 대신으로 그 국군 군악대 의장의 사열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그 아버지가 일본 시대 그랬는데 그 기록을 좀 찾아서 우리 그 집에서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법원 도서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서울대, 연세대, 숭실대, 뭐 국립도서관 12여 군데 찾았는데 못 찾다가 드디어 대전에 있는 정부문서보관소에서 강정근 목사님의 그 재판 기록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 우편으로 미국에 보냈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러더니 야, 그거 도와준 노숙조 장로님하고 너하고 나하고 보상금 나오면 슬슬 갈라먹자. 뭐 그럴 정도로 이제 감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강정근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신사 참배 때문에 순교하신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장려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또는 손양 목사님의 그 공로에 비해서 자꾸 저 비교가 되니까 이 강정근 목사 이 재판 기록을 보고서야 우리도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한테 짓눌린 것만 아니고 이것이 있다고 그래서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순교자 발굴 작업을 해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그 135페이지에 제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 목사님을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에 모셨는데 내가 갈 때마다 거기에 가면은 주황탑이 있습니다. 그 주황탑 1층 안에 보면은 저희 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것이 저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그 8페이지는 아까 그 우리 비서가 읽은 그 내용이 있고,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강정근 목사님의 묘가 애국지사 361번으로 묻혀 있다는 것이 있어서 내가 대전에 갈 때마다 이 아버님 묘지를 늘 찾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페이지인데 그 갈 때마다 제가 찾는 게 저희 고향 사람 송기정이라는 분을 찾고 그럽니다. 자, 오늘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의 주제 15페이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을 저하고 연구소에서 같이 일한 김병구라는 후배가 자세히 3년 동안, 3번이냐, 5년 동안 이걸 찾아다녔는데, 한 100장의 사진을 찍어 봤는데, 제가 이거 칼라 사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 몇 장만 여기다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김병구에 대한, 과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십계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병구가 2011년에 뉴클리아 실크로드라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국산화하는 기록을 쓴 책을 amazon.com에서 발행했습니다. 이때 제가 뭐 아주 굉장히 깊이 관여했고요. 이것을 읽은 중국서, 우리도 국산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 의해서 지금 원자력 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요. 동시에 아랍어로도 이것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야, 이거 봐라. 그 김병구 어디 있어? 그러니까 UAE에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 임기가 끝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좀 원자력 정책을 맡아달라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 동안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주말마다 이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B에 보면은 결론이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서북쪽에 거기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은 곳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15년이나 점령하고 있었는데 순수히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내준 거는 거기에 자기들의 조상인 모세의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서북쪽 높은 산 2,000m, 3,000m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흔적이 나온다는 걸 성서 고고학자들이 늘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 끼어가지고 김병구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다고. 근데 그 찍은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그 김병구가 쓴 뉴클레어 실크로드라는 책이고 그 옆에 있는 그 수염난 친구는 자기 제자예요. 그 밑에 있는 두 권은 중국과 아람말로 쓴 책입니다. 17페이지에 그 에집트는 저 바다 쪽에는 물이 많아서 거기는 소도 기르고 농사도 잘 되는데 이 오른쪽은 완전히 거기가 사막이에요. 자, 18페이지에 그 빨간 점이 있는 것이 모세의 흔적입니다. 그 19페이지 윗그림에 그 레드시 크로싱 그것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미디안으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얕대요. 그 모세의 흔적이 이쪽 미디안에서 있는 것이 그 밑에 그림에 한 9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 찾아가서 사진 찍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나만 해요. 그리고 레드시 크로싱 거길 넘으면은 20페이지에 있는 강물이 나오고 넘자마자 높은 산이 있답니다. 20페이지도 그 마찬가지예요. 21페이지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장가갔다고 그러는데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북쪽에 있는 그 아주 부호 또는 종교 지도자인 그 자포로 장인 자포로 사유가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자기한테 물 자포로의 딸이 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준 그것이라고 그래서 국보적인 장소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철책을 들고 있답니다. 22페이지 보면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그 성경학자들이 스프릿 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높이가 22페이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라진 그 밑에 새까만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도 얼마나 큰 것을 지팡이로 쳐서
물나오게 떠난 것이 그 멀리서 보면은 이 김병구하고 안여자하고 멀리 찍은 것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밑에서 소와 양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동물을 목 따서 죽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동물이 그 보면 안 되니까 이거 기역자 형태로 해가지고 가운데다 뭐 막아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죽인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것이 그 기역자 기역자가 거기 나와 있고 24페이지의 그 산 그림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는데 그 불이 내린 것이 산을 태웠답니다. 그래서 그 본래 산이 이렇게 노랬는데 그 위에 저는 이렇게 탄 산은 꿈이에요. 그 꼬만 게 이거 자꾸 제가 잘못했는데 그 다의 13번 다의 13번 Southern Peak of Sinai 이런데 이거 보면은 산 위가 꺼멓고 밑에는 허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돌을 김병구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돌 보면 이제 한쪽은 노랗고 한쪽은 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들한테 오늘 이거 강의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 돌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돌 받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자꾸 요새 자꾸 뭔가 어디다 놓고 뭐 돈도 놓고 자꾸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여보 이거 중요하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사진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못 가져갔습니다. 그 그림의 다의 10번은 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 보면 이건 이 나무 하나에서 그 열매가 수십 명을 먹일 수 있고 또 우물이 12개가 나왔다는 그 오아시스를 모세가 발견한 게 아니고 모세가 여기 도망가 있을 때 지역 사전 답사를 많이 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림 다의 15 이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 또는 양을 만들어서 그 춤추면서 우상숭배한 그 단, 그 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철조망을 치고 있답니다. 그때 다의 16번 그 사우디에는 소가 없대요. 없는데 3500년 전에 소를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고 질 때 이 양반들이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3500년 전이 벽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다 17 보면 여기도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모세보다 700년 후에 엘리야 선지가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그 흔적을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그 있는데 그 숨어 있었던 그 동굴 이것이 엘리야 선지의 동굴이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갑자기 그 인쇄소에 가서 제대로 이걸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주어서 또 지난 주말에 이거 하느라고 순서 없이 해가지고 미안한데 요점은 지금 많은 성서학자들과 성서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거는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영향력이 미치는 가까운 곳이니까 모세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가서 안전하게 40년 동안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의에 제일 많이 나간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한 그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A는 어떻게 하면 회의 참가에 대비할 수 있느냐. 그리고 B는 만찬. 이제 나처럼 나이가 들면은 꼭 만찬사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을 때는 아마 저보고 만찬사 하라고 그러면 내가 요새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나가자! 나가자는 게 나는 우리나라, 나라, 가는 가정, 자는 자기 자신. 그래서 나가자! 이렇게 이런 그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 저 만찬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뱅크 스피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길면 밥 갖다 놓는데 지루하다고요. 그래서 이미 심장하고 유머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좀 몇 개 앞으로 소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국제회의 가면은 라운드 테이블에 많이 앉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빵이 왼쪽 건가 오른쪽 건가 모르는데 이건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는데 좌빵 우철수 빵은 왼쪽이고 철 저 식기 철은 오른쪽 물컵은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빵을 먹고 오른쪽에 있는 컵을 해야지 왼쪽에 있는 컵까지 빵 먹으면 이건 대실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국제회의 가서 밥 먹을 때 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좀 그걸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한번 괜찮다는 뱅크 스피치를 했는데 이건 내용이 이겁니다. 양자강과 황해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중국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압록강, 한강을 위시한 대부분의 한반도의 물은 왼쪽으로 흘러간다. 근데 그 바닷물이 일단 한 군데 몰리면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 못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향으로 왔는지 서향으로 왔는지 따지지 말자. 더욱이 그 물이 일단 하늘로 증발하면은 이것이 중국에서 올라왔는지 한반도에서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우리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국적을 따지지 말자. 제일 나쁜 게 국수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 문제, 인류의 장래 문제를 다루지 양자강이다, 한강이다 이걸 따지지 말자 해가지고 궤도를 좀 제압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남북 원자력 용어 비교표. 우리가 북한에다가 두 기의 원자로를 궤도를 통해 가지고 건설해 주고 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쓰는 원자력 용어와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용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 가장 예를 들면 그 34페이지 밑에 있는 그 용어 signature 뭐 이런 것 쭉 있는데 signature for the approval 그것을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핵 잔여물 개량에 관한 정보 조정과 수시 사찰 승인을 위한 서명.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걸 똑같은 용어인데 핵 폐선물 회계에 관한 통보 보정과 비정기 검열 탄찬 등을 위한 수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 애들은 이게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남북 원자력 용어 비교표와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과학 기술 교과서, 북한에서 쓰는 거 모두 막아가지고 1300페이지에 영어 비교표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더니, 내가 만들어서 보낸 것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뿌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IAEA에 처음에는 훈련생으로 갔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기술지도를 좀 해주라.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닥터 존 론더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론더는 핵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얼마나 체류하다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인류 최초로 자기 몸을 또 자기 부인과 애들까지 동원해서 실험한 보고서를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료서고 나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이 IAEA 전문가가 가면은 또 UN 전문가가 가면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자동차와 운전기사가 나오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도대체 영 안 나와서 내가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게 되니까 이건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그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론도하고 나보고 강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론도가 저보다 나이가 위고 대선배니까 먼저 하시라고 내가 두 번째 했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내가 흑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We like Africa. We love Africa. We need Africa in terms of Africa. 이러니까 그 앞에 앉은 그 장관이 말이야, 일어났더니 미안하다고 내일 곧 자동차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그 소문이 아프리카 전체 퍼져가지고 다음 나라에 가니까 비행장 딱 내리면은 아프리카가 딱 나와서 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그 섹스피아가 말한 간결함은 말의 생명이다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 37페이지 캐피, 나라가 있으면은 법이 있어요. 기술계에도 분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모든 발전소와 또 송배전 발전소를 설계, 제작, 조립, 건설, 시험, 폐기하는 기술 기준이에요. 이 분야가 뭐 기계, 전기, 전자 뭐 수십 개 분야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30년 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UAE에 수출한 원자로의 설계 기준은 우리 캐피 가지고 했으니까 UAE는 저희들의 기술 식민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출 UAE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참 신문에 뭐 최초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신문에 원자력계의 그 부정부패 기사가 나가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그걸 계속 대서특포하면서 한국은 부정부패가 많아서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가 없다고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패 를 조사하는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단장은 내가 모르는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그 다섯 사람은, 캐나다, 미국, 일본 사람은 나하고 IA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맨 처음 원자력 시작할 때, 저희 선배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이랬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면서 캐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28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캐피와 다음 페이지는 이게 지금 아마 한 질이 한 3천만 원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전기면 전기 분야만 사가고, 기계면 기계 분야만 사가는데, 요새는 또 책이 비싸니까, 그냥 이북으로 그냥, 해서 이거 오늘마다 발행하는데, 마침 이때 이거 발행한 것이 있어서, 이때 이거 가지고, 그 부패, IAEA에서 온 그 부패를 확인하고 온 그 사람들한테 잘 됐습니다. 이거 자꾸 오래 하니까 다음에 40페이지는 제 비서 보고 좀 읽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올드미스 교인의 결혼주례를 섰다. 신랑 신부가 비행장으로 떠나기 전 좀 천천히 좀. 예, 떠나기 전 신부가 자기 엄마에게 두렵고 떨린다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엿들은 목사님은 그녀가 첫날 밤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라고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그런데 목사님 화장실에 갔다 오고 전화 받느라 요한 1서를 요한복음이라 잘못 적었다. 같은 4장 18절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내가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지금 너와 같이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교회에서는 품질 관리, 품질 보증할 때 이걸 가끔 인용합니다.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 복음을 하면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나오니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다. 그러고서도 또 제3자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사전을 그 발행할 때는 출판 전에 12사람이 이걸 확인해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이 12번 하는 것보다도 12사람이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확실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일을 할게요. 성경을 뭐 오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1976년도에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발행한 굿 뉴스 바이블에 사무엘 상 22절에 이런 거 있다고요. 데이비드가 모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Please let my father and mother come here and stay with you until I found out. 그 다음에 what is that? What God is going to do for me? 이거 와 글자가 틀려서 내가 이 출판사에다가 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일본 사전, 특히 American Japanese Dictionary 여기에도 틀린 것이 꽤 많아요. 가는 이런 거라고. 글자는 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예요. As matter of fact.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메타를 보면은 팩트를 찾아보라. 팩트에 찾아가면 메타를 찾아가보라. 이게 서로 떠넘기니까 알 수가 없어요. 또 낙타의 바늘구멍 비유인데 낙타에서는 바늘구멍을 찾아보라. 바늘구멍을 찾으면은 낙타를 찾아보라. 그래서 내가 이걸 일본 출판사에다가 얘기하니까 그 양반들은 나한테 그 수정된 사전을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똑같이 많은 수정을 한 우리나라 출판사는 깜깜 무서지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구 문명을 빨리 도입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바둑의 천재라는 조치훈 씨가 6살 때 아마 작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그 유명한 바둑 학교에 입학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바둑 학교 들어오면은 입단 시험을 친대요. 그래서 이게 6살 난 조치훈이가 60세에 단 아저씨하고 바둑을 뚫는데 이겼다고. 그러니까 60살 난
그 아저씨가 6살 애한테 무릎 꿇고 선생님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일본의 그 기술을 도입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작성하는 거 또 발표하는 거 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주시면 와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케일로 출신 이창근입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케일로의 한국 비서관 책을 썼는데 이번에 케일로 사람들 훈장 받고 또 이 옷을 입게 된 게 이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 명단을 보고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이 끝날 것 같으니까 벤프리트 사령관 보고 철원과 화천 지역을 꼭 탈환해 주시오. 그러니까 왜 하필 거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력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한강물이 내려오고 철원에 큰 그 평야가 있어서 쌀이 많이 나오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꼭 좀 탈환해 주시오. 그러니까 벤브리트가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참모회의를 하는데 모든 참모가 아니 그 조금 있으면 휴전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그 산악전에서 북한에서 산악전을 할 때 많은 부하들을 죽였는데 왜 또 우리 저 부하들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가족들을 슬프게 할 것이냐. 그날 그것이 이대로 있다가 가자. 자꾸 이제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정찰기를 띄워. 그래서 북한에 정찰기를 띄우니까 거기에 뭐 탱크, 대포, 자동차 많은 부대가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폭격. 그래서 폭격하면 또 몇 달 있다가, 아,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자리에 또 중무장, 된 중공군이 또 있고. 그래서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벤프트 장군이 저희 케일로 부대한테 와가지고 그 얼마나 중공군이 많은데 그 중무장이 자꾸 배치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세 팀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오죽성이가 리드하는 부대예요. 오죽성이는 만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중국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말보다 중국말이 더 완벽하고 더 유창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대원들을 보낼 때는 그 북경에서 보낸 특별 신분증, 홍콩에서 얻어온 북한의 신문, 잡지, 그리고 북한의 화폐, 그리고 러시아 무기, 뭐 최근 최신 정보 이걸 주어가지고 보내는데 이 오죽성이는 키가 조그만 양반이 그 뽕을 잘 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중국 그 공산군한테 사령관 어디야? 해가지고 사령관 방에서 자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이제 왔는데 여친구가 또 사람다울 줄 아니까 자네들 수고했어. 나는 북경에서 온 뭐뭔데 그래서 증명서를 보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북한의 저 화천 발전소 거기에 있는 그 탱크와 대포가 그 전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뺑키질 한 거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가서 사진 찍으면은 며칠 만에 또 대포 탱크가 나오는 건 그 목수 부대가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죽성이가 똑똑한 게 그 대포와 탱크 사진만이 아니고 그 옆에서 같이 찍은 사진만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 때 전나무 가지를 그 계곡에 버린 거 또는 작업하는 현장 그리고 미군들이 와서 공습하면 숨어 들어가는 그 굴 그 터널까지 전부 다 찍어와서 오니까 우리 그 윗사람이 그 친구를 데리고 벤부르트 장군 사령관한테 가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내니까 벤부르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진격 해가지고 화천발전소를 무혈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몇 개 사단이 목수 부대하고 싸우니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화천발전소 벽에 총알 자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군 사령관이 허허실실 전략에 서가 넘었다, 서가 넘은 것이 너무 괘씸해서 이게 군단을 내려보내는데 이 미군과 우리 육사단이 그렇게 될 걸 알고서 미리 좋은 자리를 잡아놓고 대포 걸어놓고 있다가 중공군 이계 군단을 멸살시켰는데 그때 화천소 저수지에 또 내려온 시체가 14,000구로였답니다. 그 보고를 이승만 박사한테 하니까 그래 잘했구만. 그러면 그 화천발전소 이름을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고 그런 이름에서 팔오호라고 고쳐 가지고 그 비석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천에 가면은 팔오호라는 이승만 박사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내가 한국전력 한수원 수력발전소 거기에 그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밥 먹은 후에 저녁에 그 얘기했더니 거기가 바로 그 한수원에서 관할하는 장소인데 계로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그때 그 미 8군이 프로페라 둘 달린 헬리콥터 타고 오고 강원도 도지사, 뭐, 군단장, 사단장, 강원도 유지들, 그 우리 개원, 개로 대원들 두 버스 타고 와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오죽성과 8호호 얘기고, 46페이지에 북수뇌부 납치작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원들을 해안가에 보내면은 해안가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는 우리 쾌석정을 보내면은 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륙지방 깊숙이에 보내면은 거기서 부상당하든지 혹은 북한 부대에서 중요한 자료를 획득했다든지
또는 북한 뭐 연대장을 체포했다든지 그러면 그 끌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의 꼭대기에 남을 다 자르고 맨 가장자리에 두 개만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매서 비행기가 끌어올리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한 50번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대원들이 서로 내륙 지방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해안에 나가 있던 부대가 함경도에서 로스와 군사고문관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설득해가지고 극동군, 로스와 극동군 사령관으로 변장시켜서 이 사람이 김일성과 병덕회 중국 사령관한테 전화 걸게 해서 3자 회담을 해가지고 몽땅 그 산에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오는 작전을 내 우리 사람들이 아마 그때 했어요. 이제 잘 나갔는데 이제 그 하기 위해서 평안북도 강계 왼쪽에 있는 산과 오른쪽에 있는 산에다가 두 부대를 특히 보냈는데 그때가 1953년 7월 후반이에요. 근데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발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앞이 캄캄해요. 그 우리 대원들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우리 비서가 읽은 그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바로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48페이지. 48페이지는 주기도문인데 제가 조금 허영심이 있어서 학생 때 히라보 원문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히라보 성경 가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완전히 그걸 손에 놓고 그렇지만 주기도문 하나만은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조금 중얼거리면 파트로 예모 오인터스 우라나이스 아기아드 토토 오너마스 엘사토의 바슬레아스 게네세토 슬레마스 오센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오티 수 에스텐예 바슬레아 카이의 두나미스, 카이의 독자, 예수투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거 아멘이라는 말은 그 영어에서 하면은 이걸 이터니티라고 번역하는데 아이오나스가 그게 아니고 A-E-O-N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AON이라는 그 이터니티보다 더 훨씬 이전에 영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있는 이 우주를 만들 때 태초이고 요한 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그것보다 훨씬 앞선, 빅뱅에 훨씬 앞선. 그러니까 빅뱅은 그때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그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앞, 그러면 그 이전은 뭐냐?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시간대를 이온이라고 그래요. AON. 그래서 아이오나스가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몇 번 보면 거의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 공부하신 것 같은 흔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 왔으니까 우리 그 비서 보고 주님의 기도 이걸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형 당하기 얼마 전에 쓰신 것을 제가 읽고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나보다 지금 나이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친구가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이것을 세계 평화론이라는 걸 제목을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을 끝내겠는데 여기서 좀 교정을 볼 거 있어요. 제가 학교 석좌 교수가 아닙니다. 시간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석좌 교수가 아니고
두 번째, 한국전 비사. 이게 영문판이 아니고 아까 나온 대로 그 우리나라 판입니다. 이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실은 오늘 그 베이토벤의 심포니 9 이거 안디 프로이드 이걸 좀 부탁하려고 그 두 친구한테 부탁하려는데 그 친구가 감기 들려가지고 오지 못해서 요것만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